잠깐만, BGM이 안 나오니까 내가 노래 입으로 불러줄게. BGM이 안 나오니까 내가 노래 입으로 불러줄게.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아아. 에라 모르겠다. 아아.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You let me 눈 땡이 쳐졌냐고? 눈탱이 안 청아졌는데? 눈탱이 안 청아졌는데? 내가 쥐꼬바를 먹을까? 아니면, 쥐꼬바를 먹을까? 아니면, 빨리 둘 중에. 소이 살살 치킨 먹을까? 뭐야? 쥐꼬바. 문화의 양파님. 니코니코니 아나타노 하토니 니코니코니 에가오 토도케루 야자와 니코니코 아콘 마다메 다메 다메 니코니와 민나노모 너무 느려. 둘다 먹으니 130. 그게 무슨 말이야? 야, 그랬다. 일단 그거 일화 들려드릴까요? 그 제가 이거 삼성 업그레이드 하고 난 다음에 그 백삼님한테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말했거든요, 카톡으로. 근데 백삼님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선가? 그래서는 모르겠는데 자판기 두드릴 때 손가락이 살이 쪄가지고 자판 한개 누르는데 두 개가 눌러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빅팜으로 자판기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 손가락이 빅팜이냐고 그랬어요. 미안해. 너구리 동동 아저씨, 안녕하세요. 깐풍 치킨 먹어볼까, 그러면? 팡댕이님께서도 한결 팽글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문화의 서울 양파님. 앙팡 우유님께서 18개월 통꼬뱅글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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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아. 시키려고 그래서. 뭐? 지커봐. 지영아, 내 양말 신었네. 내가 네 엄마랑 그 아, 갔었는데. 내거 빨리 밥이나 주라. 이거 끝까지 이렇게 놔뒀네. 가면 언니랑 거기 갔다 온다, 경비실. 왜? 경비실에 택배 온거 같으니까. 갔다 온다, 경비실 아저씨가 택배 계속. 안 왔다. 경비실 그 아저씨가. 양현식이 들고 올 거다. 무거운 거다, 그거. 못된 가시는. 문화의 양파님. 위디스크입니다. 금지씨 지코바 시켜먹는답니다. 시켜드세요. 그래, 언니야가 계산해봐라, 한번. 내가 왜 계산해? 참나. 어처구니없다. 아빠 오나? 어? 아빠한테 전화해봐, 언니야가. 왜? 아빠 어디 갔어? 아빠 갔어? 그러면 집에? 금지가 같이 먹어주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라, 이 녀석아. 이러는데. 맞아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겸상, 어디? 어디 겸상하려고 지금? 어디 안전에 겸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겸상? 넌안 돼. 양념치킨 그러면은 두 마리 시킬까? 그럼 밥 시키면 되지. 문화의 양파님. 아, 밥이 없으면 어떡하는데. 그냥 치킨 시켜 먹네. 금지 요새 너무 연예인병 걸린 거 아니냐? 지랄하지 말래?
지랄하지 말래. 언니야, 하나면 무섭지, 진짜로. 햇반 여기 있어요, 여기에. 햇반, 원래 지코바에 햇반 같이 팔아요. 네. 그래서 기숙사 살때 제일 꿀인 게 지코바 시켜 먹으면 햇반 1,000원이거든요. 딱 하면은 진짜 햇반 대엽혀가지고 먹으면은 개꿀맛, 진짜. 꿀맛, 진짜로 꿀맛. 인정? 인정. 그럼 뭐 먹을래, 지영아? 치킨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뭐 먹지? 근데 저돈 아깝지 않나, 맞지? 한 끼를 이렇게 돈으로 사 먹다니. 라면 싫은데. 지코와 햇반에서 먹을래? 어? 그럼 밥 해라! 그럼 밥 해라고. 그래, 밥 해라. 두개 할까? 누나의 양파님, 양인식 해야 되는데. 네가 해라 갑질오지네. 야, 나, 내가 밥 하면은. 누나의 양파님, 둘다 보통이 아니다. 내가 밥 아니야, 만들지 굳이가. 말고 돈으로 사요 보기 힘듦. 봉준이가 역캠 누나의 탄 방중에 양파님, 역캠이 양팡님이랑 사귀 되어 이랬는데 봉준이가 샷건 치고 고소한대. 금지 손에 물 야, 묻히지 마라 화낸다. 진짜 역지사지도 유분수지. 내가 먼저 고소한다고 전에 그 역캠 분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열받게 하지 말라 전에. 그럼 양념치킨 한 마리 반안 되나? 네, 여기 한신센터 앞에 508호인데요. 그거 지코바 양념치킨 있잖아요. 보통 맛으로 한 마리 반은 안 되죠? 예, 반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두 마리 가져다 주세요. 아니, 나한 마리 먼저 가져다 주세요. 나중에 몇 시까지 영업하시나요? 12시 반까지 주문 받습니다. 네, 그럼 일단 한 마리 갖다 주십시오. 보통 맛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키 카드 계산! 누나의 양파님, 죄송합니다. 방금 전화한 사람인데 카드 계산이에요. 두 마리하고 네. 쌈시기도 먹여. 식잖아. 식을까봐 그랬지. 식을까봐 그랬지. 나중에 먹은 다음에 그거 하면은 또 시키면 되지 않을까? 누나의 양파님, 남으면 두 마리 하라고? 언니야, 두 마리 할까? 미친놈인가, 진짜. 아니, 두 명인데 두 마리가 정상이지런데. 누나의 아니, 양파님,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당신이 먹는 양을 모든 사람에게 만약 일반화 시키지 시키면 마세요, 나은 제발. 거 좋아해. 아니, 사실남님 또왜 이러세요? 요즘 사춘기신가? 누나의 양파님,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6,000개 환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여보세요? 죄송해요. 잘못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코바 양념치킨 씨한테 잘못 걸어 버렸어. 전화기가 왜 이래? 내 손에 전화기 만지지도 않는데 전화기가 지 혼자 전화를 잘못 걸어. 어떻게 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튀김 갖고 올게. 내 혼자 다 먹어야지. 나 혼자 다 먹어야지.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엄마, 이거 치킨 한개더 시킬 걸 그랬대. 그 다시 더 시킬까? 그럼 다른 거 시킬까? 교촌 치킨 소이 살살 치킨 시킬까? 그만 시키라. 알았다. 근데 나 오늘 교촌 치킨 먹고 싶어. 그러면 교촌 치킨 소이 살살 치킬까? 야, 닭집에서 상 주겠다, 야. 닭집에서 상 주는 거는 그거는 봉준이 오빠부터 받아야 된다. 맞지?
조나의 양파는 교촌치킨. 금지가 먹고 싶다잖아. 얼른 시켜주자. 아, 해줄게. 환불은 실패냐? 아,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사실남님? 소희 살살 지킬게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여기요, 그 한신센터뷰 아파트 508호인데요. 네. 508호요. 저 소희 살살 지킨 한 마리 가져다 주세요. 카드 계산. 아, 죄송한데 오늘 소희가 지금 바다 야채 다 떨어져 갖고요. 내일 들어오거든요. 소희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 된다나. 네. 네. 소희가 야채가 다 떨어져 가지고 안 된다는데. 그럼 그냥 살살 치킨이지. 그러면 살살 치킨? 뭐가 다른 거예요? 소희 살살은 파가 들어간 거고 살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담백한 건데. 야, 물티슈. 야, 네가 야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제. 오늘 또 머리 안 감았는가 봐. 머리 감았는데. 엄마, 나 자고 있는데 언니가 머리 감고 나면서 내한테 야한지 머리 감아라, 이런 거야. 아, 국물 떨어진다고! 이거 왜? 오늘 왜 그래? 이거 왜 뼈가 있어? 금지야, 안녕, 동동아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보지 마. 오늘 왜 그러는데, 엄마? 갱년기다. 여기 좀 맛이 변했다. 여기 맛이 변했다. 인정? 인정하고. 보나의 양파는? 순살을 안 시켰나봐. 아, 맵다. 와, 왜 그래 맵은 걸 했노? 언니가 이걸 했다, 이거. 아니, 저거 보통 맛이다. 맵다. 우리 매운 거 먹으면 안 된다. 금지씨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나중에 또 사드리겠습니다. 보름입니다. 보름이 누구? 달짝지근한 맛이야. 근데 한식이 향은 안 나. 왜? 언제 나갔노? 몰라. 좀 있으면 들어올 거다. 맞지? 무슨 소리야 이거? 내 뺐으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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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 여보세요? 아, 아닙니다. 뭐야? 잘못 걸었나? 아파니 말고 금지 누나한테 품 쏘고 싶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밤마다. 사장님, 살살 치킨은 안 되나요? 살살 치킨 됩니다. 살살 치킨 한 마리 가져다 주세요. 한신센터뷰 508호요. 잠시만요. 안 받는다. 네. 네. 카드 계산. 카드 계산이요. 카드 시고요. 네. 보나의 양파님. 네. 보나의 양파님. 야, 이거 진짜 잘못 시켰다. 이거 살로 시켜야 되는데 순살로 안 시키고 뼈로 시켜가지고 발라먹기 힘들겠다. 맛도 없다. 맛도 없다. 아! 주코가 그 맛있던데 그 부분은 맛없다. 네가 왜 주고 시키라 했노? 내가 주고 시키라고 한 거 아니거든. 아, 진짜 짜증나게 좀 하지 마, 제발. 돈 쓴 사람 여기 있는데 내가 먹을 거야. 아, 우리 안 먹잖아, 그래. 그건 다 먹으라. 아, 왜 저렇게 계속 말하는 거야, 진짜? 보나의 양파님, 쌈식이 출동.
보나의 양파는 영국 여유감네요. 황아 너무 자증내지 마라. 현식이는 맛있게 먹어줄 거다. 영국 여유감님 100개 감사합니다. 황이 잘 있어 난가할게. 한번이 제가 생각해도 매운 거 가봐요. 언니가 보통 맛있게 했잖아. 나 나의 양파는 순 뼈를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인데 뭐가 그거 하겠는데. 그냥 몇 개만 주자. 줘도 돼? 이거 가져가도 돼? 이거 네가 먹어라. 다리는 이거 네 이거 좋아하지 날개. 뭐. 떡만 줘라 떡만. 에이씨, 떡만 다 가져가라 떡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야 떡만 가져가면 다른 말이고 그냥 이렇게네. 살 없는 거 목뼈 이런 거 갖고. 목뼈. 아니 있는 건 안 할란다 야. 이 네 물이야 목. 이건 네 목뼈 많이 묻고 지금 목 그 해갖고 노래 잘 불러야지. 우리는 노래 부를 일이 없으니까. 목뼈 자기 먹어라. 목이 너무 얇다 어때? 문화의 사대장님께도 오다교 귀염에 감사합니다. 이 가져가도 돼? 그런 거 왜 물어봐 엄마? 귀여운 탕머니. 귀여운 탕머니래. 어 정말 악질이다 악질. 악질 중에 악질. 토악질 진짜. 코 좀 그만 파라고. 코에 콧물이 맺혀서 지금 파고 있는 거야. 아유, 이거 지코바 치킨이요. 보나의 양파. 잘 보이나요? 얼굴 쫙같이 생겼네, 양파. 응, 네 얼굴? 효녀 파니 수고. 근데 여러분들은 왜 계속 무슨 내가 뭐 돈 버니까 뭐 가족에서 뭐 상전 취급해 주네 만에 이상한 소리를 계속 짓거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게? 어? 그러니까 아니 원래 이제 각자 살아온 집마다 가정 환경이 다르고 그런 건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무슨 돈 번다고 뭘 했는데요, 제가. 저는 독립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언니 고시원비 내가 냈다고 뭘 안 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언니한테 큰소리 땅땅 친 것도 아니고 그냥 언니 그것도 내가 우리 가정환경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때 뭐지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질질 짤면서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방송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 이러면서 언니 고시원비도 내가 이번에 내줬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근데 내가 그거 가지고 큰소리 땅땅 친 것도 아니고 열받게 하지 마라 진짜로. 내가 뭐 씨발!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가족에 돈 한 푼도 안 줬겠지. 내만 잘 살 것 같았으면은. 엄마 진짜 짜증나 죽겠다 또! 내가 어린 나이라서 내가 어리다고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만 쳐라 진짜! 천사기 선물했습니다 나의 양파님. 아휴 진정해라. 아 진짜 짜증나다 진짜로. 엄마가 치킨 가져가는데 뭘 눈치를 보면서 가져가. 일부러 그런 거지 방송이니까. 아이고 진짜 내가 뭐 치킨 한 거야. 아, 진짜 짜증나게 좀 그만해라. 뭐 치킨 하나 뭐 사 먹을 정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다 쟤 아들은. 야 무슨 우리지 무슨 뭐
나도 웃기려고 한다. 그냥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냥 일받지만. 그게 아니고 쟤네들은 진심으로 저러는 거다 나한테. 아, 급식들인가 보다. 뉴스 초등학생인가. 아 울지마. 내 목 그것도 조금 괜찮은데만 또 그러겠다. 얘 우는데. 눈물 흘리면 지금 입이 들어가나. 미치겠다. 우유 한잔 갖다 줄까? 맵다. 안 맵다. 그랬다 줄까? 안 맵다. 울지마. 울지마. 얘 우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엄마 따졌다 엄마. 왜 괴롭히는 알아 왔다가. 화가 진짜. 자연스럽게 선상에 묻혔다. 아, 그 아이는 보시마라. 그 아이가 그런 거는 어떻게 말하고 보면서 그러지 스트레스 받는 거. 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 함부로 그러는 거고 말하자면. 엄마가 어디 눈치를 보는데? 눈치 안 본다 내. 내 맨날 두들 테는데 내가. 오나의 양파님. 쏘쏘. 배우는겨. 아 짜증나게 진짜. 내가 조금 돈 번다고 가족들이 뭐 눈치 본다고 뭐니 이런 개 똑같은 소리 계속 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그래도 자기들보다 나이가 어린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해라 제발. 이게 무슨 조울인데 지금 화를 내고 있구만. 한튜브 보다가 웃길래 들어왔어. 안녕. 보나의 양파님. 아니 쓰엄쓰엄 세게 애처웃지 말고 천사게 생기시라고요. 보나의 양파님. 강제의 메뉴 적자. 비읍 지읍 이음. 봉주이가 부른다고? 보나의 양파님. 나도 좀 그냥 넘어가 부래. 두홍아 이런. 왜? 왜? 두홍아. 보나의 양파님. 액션 배우 눈물은 멋지구나. 보나의 두홍님.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 고봐요. 보나의 양파님. 감전샵 돼지 좀 꺼져라. 너 너무 노잼이다. 진짜 닭 두드려 패고 싶다 진짜로. 보나의 양파님. 여기가 GTA였으면 좋겠다. GTA면은 나는 의자 들고 진짜 발광하면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서 있을 거다. 무튜브님께서 세계로 팬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차에 치워주고. 그래? 보나의 양파님. 봉피절. 유튜브로만 보다가 방송으로 오는 거 처음 봤다. 잠시만. 155cm 감성팔이 하려고. 38kg가 해봐야 안 아프다. 우는 척 하시네요. 별풍에 미치신 듯 이러는데. 더우러 화이팅. 어떻게 조져줄까? 어? 진짜 어떻게 조져줄까? 전해라 가서. 어떻게 조져줄까? 진짜 닭다리 들고 쫓아가다. 전해라 진짜 가서. 보나의 양파님. 야 무튜브. 야. 닭다리 신발라서 주자. 아까 무튜브 저거 봉준이 오빠 부귀 아니야? 이거 무튜브 이거 봉준이 오빠 그거 아니야? 맞지? 맞네.
방금 트름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진짜. 보나의 양파님. 맞아, 부케야 너 자극시키려고. 보나의 양파님. 집돼지님 힘내십시오. 유튜브 봤습니다. 왜? 천상의 리액션 해드릴게요.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아니, 방제에 지코바 치킨이라 돼 있는데, 방제에 지코바 치킨이라 돼 있는데, 왜? 야, 잠시만, 지코바라고 해놔서 못 알아보는 건가? 지코바 치킨이라고 해야지, 알아볼까? 지코바 치킨. 보나의 양파는 거예요. 밥이요? 금방 했어 언니가. 언니 밥할줄 아네요. 언니야, 장가 보내자. 장가 갔다 와서 그래. 오늘은 이것만 쏘고 갈게. 팡이 기운 내라. 감사합니다. 기운은 원래 넘쳐나요. 다만 욱하는 감정에 못 이길 뿐이지. 보나의 양파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 야, 잠깐만. 아, 민지님 거예요? 민지님 거예요? 아이디가? 아, 진짜요?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 진짜로? 민지님. 블랙 풀어주세요, 매니저님. 두분다 풀어주세요, 매니저님. 닭다리 하나로 15분 동안 버티고 있냐고 하는데, 맞았어. 저 21살이에요. 보나의 양파님. 말해봐. 와, 지린다. 닭다리 녹여 오늘 먹네. 이거 썰을 뻔했다. 왜? 보나의 아, 양파님. 뜨거워. 아, 이거는 뭐야? 나 너한테만 계속 콩 쏜다. 이거도 물소인가 봐. 모른다. 보나의 언니야, 양파님. 못 깨난다. 자, 잘 먹는다, 야. 집에서 공기밥을 주네. 키읔키읔키읔. 뭐 사줬거든, 그새. 아, 왜 이러노, 아가. 왜 이상한 짓을 하는데. 정아, 떡도 먹을 거가? 우리 너무 많이 먹는다, 양지영. 돼지 되겠다. 이미 돼진 걸? 나더 돼지 돼. 안 돼. 103kg 되자. 일부러 그러잖아, 일부러. 일부러 맛없다고 더 하지. 보나의 사진남님 양파님. 또 100, 10개 감사합니다. 한 번이 이쁘시고. 우와, 언니야, 밥한거 봐. 윤기 자르르 하네. 근데 너무 뜨거워서 못 먹겠다. 저도 밥할줄 아는데요. 보나의 양파님. 고교천왕님께서 또 5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 좀 열어놓고 가주면 안 될까? 아프리카 10년 동안 별풍 탐사본다. 이거는 왜 주는 거야? 아, 반찬 김치라도 갖다 줄까? 아니 그만해. 다 먹어봐. 문 좀 열어주고 가면 안 돼? 아, 예. 보나의 양파님. 여기 순살 있다. 이렇게. 방금 봉준이 장난치고 갔다. 뭐요? 보나의 양파님. 엄마 뻥아. 뿜빵을 돼. 감성팔이 멘트치고 블랙당했다. 하나 귀한 눈물 건방 채팅에 짜지 말고 품 터지면 짜다 아깝다. 왜 그래? 아, 막 노력해볼게 이제부터. 아니 이거 밥이 같이 온 거라서 뜨겁다. 밥이 뜨겁다. 이거 맛있어요. 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김에 싸 먹으니까 겁나 맛있는데. 엄마 먹어봐봐. 김에 이렇게 싸서 먹어봐봐. 어? 보나의 양파님. 밥을 참 잘했다 언니가 그사. 엄마 하면 좀 지는 거야. 쌀이 맛있는 게 아니야. 거야. 늦었다 시부래. 밥을 잘했고 밥도 좋고 쌀도 좋고 밥을 잘 물을 잘 맞춘 거. 반찬도 맛있고 반찬은 없는데 반찬 맛있다. 엄마가 닭 먹어봤다. 맛있겠다. 쟤는 어떻게 알고 왔어? 니는 독서실에서 맨날 내 방송만 보고 있나? 학원 갔을 때 내 방송만 보고 있나? 들어오면서 맛있겠다 이러고 온다. 양현씨 일로 와서 같이 먹을래? 양현씨 그럼 내일 내랑 진짜 갈래? 그래 가라. 쟤 또 안 일어난다. 오늘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내가 어제 몇 시에 잤는 줄 알고. 보나의 양파님. 전설의 폴리스 눈물 영상 보고 왔습니다. 파니님. 뭐라 누나님. 이렇게 똥꼬뱅글 감사합니다. 하니 머리 묶은 거 상회의 잘 맞다 너무 이쁘다. 고마워. 응, 그럼 이렇게 하자. 내일 소면 간 김에 나는 겨드랑이 털 제모하고 보나의 양파미 니는 머리털 제모하고 야니야 탕수육이야. 치킨을 시키기 전에 저한테 전화나 카톡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왜 그러십니까. 저도 돈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은 나중에 지코바에다가 김이랑 이렇게 싸서 먹어봐. 그러면 진짜 진짜 꿀맛이에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맛있지 이게? 아 얘기 있으니까. 왜? 이거 숨어서 먹는데 자기가. 아 같이 먹을 수 있겠나? 응. 이거 좀 잘 안에 넣어줘서. 뭐? 이거를요. 마이크 안에 잘 넣어주세요. 아빠가 내일 못 갈 수도 있다. 왜? 왜? 놀러 갈 수도 있다. 보나의 양파님. 넌 치킨을 먹는 거냐? 튀김옷을 먹는 거냐? 맛있다. 이거 맵다. 이거 튀김옷 없다. 아, 이거 하고 있어. 엄마 이거 좀 맵다.
아 조금 맵더라 그래. 이제부터 이거 매 이거 시키지 말아 맵다. 야 근데 니네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냐? 현씨가 교촌 치킨 시켰다 많이 먹어라. 진진씨가 돈이 네? 허관단대님이에요. 엄마 말해. 도레타 엄마 말을 안 하는 자들이야. 몰라. 엄마. 아 토레타는 무슨 토레타야? 그냥 먹어라. 그래 물한 거 먹나요? 칼 좀 줘. 갑이 있네 여기 갑에. 그 꺼내도 있... 야 내 가방. 니는 뒤졌다 오늘. 내 가방 똑바로 놔라. 근데 이거 껍데기 맛있다. 지코바 껍데기. 아, 나 당하셨는데? 아 이건 네가 못 덩그란다. 그거 뭐라? 도대체. 와 누구 신발 하고 나는 신발 좀 안 하고. 왜 이렇게 강제를 시켜요? 문화의 양파님. 당할 만했어요? 진지씨가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당부턴 주의해주세요. 부탁 아닙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제가 찍히는 제가 혼자서 찍힌 사먹는 모습은 보기 힘드십니까? 근데 엄마 이거 김이 왜 있어? 혹순씨 BJ가 뭐라 하던 마이웨이로 강퇴하십시오. 대신 육도님이 드십시오. 이거 내가 치킨 국물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적셔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 겁나 꿀맛이디. 양념이거든 국물이 아니라. 어, 국물? 양념 국물. 치킨 많은데. 문화의 양파님. 맞네. 문화의 양파님. 끝나빵도 세 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의 양파님. 문화의 양파님. 뭐예요? 문화의 양파님. 문화의 양파님. 동지야, 넌 니가 사 먹지 왜 맨날 얻어먹는 거냐? 생일 언제입니까? 저요? 1월 3일이요. 문화의 양파 지났는데? 1월상, 1월상이어가지고 1월달 생이어가지고요. 황희님 너무 귀여워요. 아닙니다. 문화의 양파님. 좋은 말 할 때 책임 한 번만 주십시오. 듣고 일어납니다. 진짜. 무슨 소리세요? 뭘 하는 거야? 맛있대. 오랜만에 지코. 문화의 양파님. 뼈가 왜 있는데? 순살이 찍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구나. 양파님 요즘 너무 예뻐지셨네요. 광고 촬영 때도 그렇고요. 야 나규나규님. 진짜 오랜만이시네요. 나규나규님. 문화의 양파님. 맥키미 오빠 팬으로 갔네요. 닥쳐 나귀물 수색이야. 아 근데 밥이랑 같이 먹는 거 좀 아닌 것 같다. 왜? 문화의 양파님. 선해. 진짜 굴 안 치고 순살이 좀 더 부드럽긴 하다 얘가. 근데 이것도 맛있다. 어때? 그러면 이거 먹어봐. 먹어봐. 싫어. 내가 먹게.
보나의 양파는 혈액형이 뭔데요? 저 RH 플러스 O형이요. 펩시 줄까? 콜라 줄까? 콜라 줄게. 자, 콜라 마셔라. 재미없다. 아, 아. 아, 아. 보나의 양파는 뭐야? 어쩐지 A형 따더라 지는 O형이었어. 보나의 양파는 변기물 마시냐 변기물 내려가는 소리인데. 아, 보나의 양파는 아, 시원하네. 시원하네. 네, 1093님께 생일 감사합니다. 이틀 쏜 거 환불해 주세요. 그거 컵에 따는 소린데 먹네. 아, 매워. 이럴 수가. 왜 그러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나 신발 샀다, 양식. 봤다. 아유, 빵 먹어라님께도 1, 2, 감사합니다. 보나의 양파님. 또 3개 감사합니다. 와. 4개 감사합니다. 뭐죠? 보나의 양파님. 또 3개 감사합니다. 보나의 양파님. 밥이 언니 알지? 아, 엄마 엄청 맵다 이거. 하나도 안 매운데. 보나의 양파님. 흑야빵을 또 4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이랑 같이 먹기 엄마 너무 맵다. 5개 감사합니다. 보나의 양파님. 문 열라. 보나의 양파님. 긍정적인 청년님께 또 3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다 먹었어? 현식이 침소리 실화냐 군침나네. 또 줄까? 순 차서 여섯 두산은 못하겠다 수고. 이거 먹을래? 닭발 이거. 어? 닭다리인데? 안 먹어. 그럼 내가 먹을게. 이거 먹다 남긴 건데. 왜? 아,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야. 아, 저 스코어가 손절로 먹어야 돼, 진짜. 오지게 우유 먹네. 니는 그래가지고 언제 매운 거 먹을래? 나 매운 거 잘 먹거든. 이거 보통 맛인데? 매운 거 먹으면 여드름 나니까 일부러 안 먹는 거지. 아, 뽀뽀님께 랭글 팽글 감사합니다. 여행 가고 싶다. 어, 야. 잔자리 가자. 커피 마실게.
현식이 학교 문에 놔놓고. 아이씨. 밥 한 그릇 이나 놓고 밥 한 한 솥 대나 놓고 가자. 공국 끓여 먹고 가자. 공국 끓여 놓고. 공국 끓여 놔놓고. 밥 말고. 저 뭐. 아니 컵라면 한 그릇 놔놓게. 다 배달 음식. 기프티콘만 주고 가면 된다. 그래 알았다. 우리 사흘 전에 갈 거다. 너희 집 그러면 아침이라도 하고 오케이 갈까? 오케이. 어? 오케이. 엄마. 근데 그러면 엄마. 얘 친구들 집에 데려가가지고 술 먹으면 어떡해? 안 먹는다. 학교 가야 되거든.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된다. 생각지도 못하는 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니까. 누나의 양판님. 쌈씨가 설 달에 방송하자 판이 아이디로. 아 우리 군 가서 야방 할 건데. 그때 야방 할 건데요. 누나의 양파님. 버퍼 올리면 나왔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 쌈치기 술먹방 하는 거다. 아이고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술먹방 아가. 그래 안 되지. 이거 뭐라. 이 순살이다. 영원히 언급해서 듣고 갈 사람도 없는데. 엄마 근데 들어온나? 맛있다. 누나의 양파님 말씀하세요. 가족 데리고 전화했다고. 여행 어디가 양떼목장 가서 귀여운 양 보고 양고기 먹자. 그래 좋다. 양고기 먹으러 갈래 엄마.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염소탕 먹고 싶다. 양고기 먹으러 가자면서 염소탕을 왜 먹는데? 양 옆에 염소도 있을 것 같은데. 왜? 4월달에 4월달에 딱 가면 되겠다. 금토일 이리 가면 되겠다. 현실에 금요일 갈 때 아직 좀 가면 되니까 누가 빠르니까 염소를 자. 뭐예요? 폭소스. 아 폭소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폭소스. 폭소스 이 빨리 없애세요. 이 폭동 이 폭소 이거 하는 거 폭소 하고 있는 거. 누나의 양파는. 엄마 근데 치킨 언제 시켰어? 신이 길들이기. 아 좀 있으면 올 때 됐다. 올 때 됐나? 어? 네 머리 자르고 할 거 다 미리미리 해야 된다. 내일 모레밖에 없 시간 없네. 이제 정신 챙겨야 된대. 알고 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야 먼저 가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머리 좀 쌈박하게 잘라드려 그냥. 싹 발라. 짧게 잘라. 짧게 자르면 꽃스무는. 아 짧게 자르면 내 누나의 양파입니다. 그럴 바 싹 발라. 손에 한점 나봅니다. 그냥 바리깡을 사서. 그래 사주든 사주라. 그럼 나 맨날 밀게. 원빈처럼? 엄마랑 싸울 때마다 머리 밀러 갈게 나는. 왜? 그럼 니네 머리카락 사진도 그때 빡빡 밀게 있다. 그러니까 만들게. 빡빡 밀게. 그러니까. 언니 여기 뒤에 있는데? 두상이 예쁜지 파악하고 삭발하래. 나 두상 예쁘단 소리 들었거든. 누구한테? 맞죠 엄마 내 두상 예쁘다 이거. 엄마한테 들었는데 금방. 아 날개 내꺼. 날개 내꺼다. 날개 내꺼. 남자는 투블럭 댄딩컷이다. 날개 내꺼. 아니 뭐라. 누나의 양파님. 아 줘라. 너는 쩍 먹어라. 내줘라. 근데 엄마의 밥을 왜 이렇게 많이 줬어? 나 전복죽 내가 다 먹고 갔는데 사실. 엄마 전복죽 퍽퍽 까가지고 몰라 이건 날개. 아 늦발 사갔으면서 왜 또 주는데요?
먹을 게 없어 보이니까 주겠지. 아, 영광 열다니까 널개로 50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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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야 되나 엄마? 어. 하나 하나 하나.